네, 버즈비 TV의 EOD 모셨습니다. 네, 폭탄 처리반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게스트들 별명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원주 씨는 이제 이런 특수한 기어들에 워낙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폭발물 처리 전담에서 네, 아예 그냥 EOD 요원으로 그냥 하기로 했는데 이 EOD가 한번 저희가 이걸 찾아볼게요. 뭔지 익스플로시브 뭔 디스포설이요. 자, 익스플로시브 오드넌스 디스포설. 아, 예. 아, 그러군요. 폭발물 처리반. 처리반. 그렇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버즈비의 EOD 조원준 선생을 네.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 제일 큰 폭탄이죠, 오늘 하는 것 중에.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배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 끊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끊어줘야 하는 강력한 8연 메탈 머신 RG 852MPB였고요. 자, 지금 이 모델명이 나온 김에 저희가 감사드려야 될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 그 밑에 댓글창에다가 이 아이바네즈의 정말 알 수 없는 이 네이밍 암호. 체계를 이 암호 체계를 분석해 주신 두 분이 계신데 일단 이서로님이 요거를 시작을 해주셨고 중간에 베리타사스트로라는 또 닉네임을 가지신 베리타사스트로. 분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물론 이 중에 예외도 있고 아직까지도 적용 안 되는 모델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예 아무것도 없이 망망대에서 헤매다가 나침반을 딱 받은 느낌이 들 만큼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 버즈비 거기 있는 그 오피셜 메일로 이름과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기프티콘이 있으면 이름과 성함이라 그랬어? 이름과 성함을 보내주시면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그치? 몰랐지? 아닐 수 있었구나. 이름과 성함을 보내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름과 그래요. 성함을 꼭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큰 그림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서로님은 어차피 우리가 이름도 알고 성함도 알아. 둘 다 알아 우리가. 자, 이서로님과 베리타 사스트로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저희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받은 다음에 기프티콘이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뭐 우리 뭐 기타 줄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없으면은 뭐라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마음이라도 저희가 베리타, 생색이라도 베리타스면은 진실인데 베리타스 아스트로인가 그러면은 그런가 봐. 베리타스 아스트로 아스트로한 진실? 그 뭐지? 뭘까? 그렇습니다. 네. 엄청 뭔가 되게 네. 그로테스크한 이름이네요. 예, 아스트라란데요. 네. 자, 이 두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그 알바네즈 모델명에 그 앞에 이제 그 2224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프레스고 중간에 0이 붙으면 프레스티지 네 자리가 되는 거죠. 없으면 프리미엄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고 2204다 이러면 뒤에 이제 4가 붙잖아요. 요거는 싱싱업 조합이고 싱싱엄이고 6이 붙으면 싱싱엄 조합에 픽가드가 없는 모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 붙는 알파벳은 탑이냐 바디냐 색상이냐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 다른 가장 특징적인 스펙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F 붙으면은 플레임 메이플 탑, 뭐 FM에 붙는 경우도 있고 F, 그다음 PB 포플러벌 탑, H 바디, A 붙으면 H 바디, H 탑인 경우도 있고요. A, H가 붙는 경우도 있고 B, 이건 검은색 픽가드, BC 보코테 탑 뭐 이렇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G는 알바네즈. 금장, RGR은 RG의 리버스 헤드, RGR이래요. 그게 몰랐어요. 아~ 네. RGT는 RG 스루넥, 그리고 RGRT라고 하면 리버스 헤드 플러스 스루넥, RGA라고 하면 아치탑, RGAT라고 하면 아치탑 플러스 스루넥, RGD라고 하면 다운 튜닝용 롱스케일, RGI라고 하면 아이언 레이블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롱스케일 28인치 바리톤 모델 포함해서 RGI라고 하고 RGAL이라고 하면 AL은 그 액시온 레이블 사이 되면 AL. 그다음에 RG 숫자 한 다음에 뒤에 Z 붙으면 제로 포인트 트레몰로 시스템 들어가 있죠. RG8570Z 이런 게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ZL이 붙으면 레프트 핸디드라고 합니다. M이 붙으면 메이플 지판, G가 붙으면 골드 하드웨어. 그리고 MS가 붙으면 멀티 스케일.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RGR이 리버스 헤드고 GRG는 G10 라인의 RG 모델 그 싼 애들 있죠 GRG. 그러면 GRGR이라고 하면은 G10 라인 RG 모델 리버스 헤드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다. 그 다음에 뭐 숫자 끝번호가 12FX로 끝날 경우 고정형 브릿지, 그리고 78N의 경우 고정형 브릿지의 경우 끝번호가 178FX 등으로 끝맺음. 그러니까 뭐뭐 등 뭐뭐 왜 이런 게 많은 걸 보니까 예외가 아직도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분석을 했는데도 완벽하게 풀리지가 않는다. 근데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오늘 거는 할 만하다. RG852 이게 뭐냐,
요건 이제 RG의 8연에 예. 그리고 뭐 중간 번호 모르겠고 자 이건 모르겠고 뒤에가 일단 2로 끝나니까 픽스트가 되겠죠. 예. 플라볼, 포플러 벌탑에서 PB 예. 그리고 M은 아무래도 이게 메이플 넥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봐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아 메이플 지판이겠군요. 예. M은 네 메이플 지판에 포플러 벌탑 이렇게 해서 이것만 봐도 아 RG의 8연의 픽스드 브릿지의 메이플 지판의 포플러 벌탑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스트로 저기 베르타스 아스트로님 진짜 우주의 진실이네요. 네, 우주의 진리 대단합니다. 이서로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스펙을 모델명에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폭발물 처리의 1단계가 끝났습니다. 야 이거 살펴볼게요. 진짜 급조 폭탄물이다 이거. 야. 200 이미 터졌어 여기 네, 탑은 벌써. 아 이게 프린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이거 제대로 만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벌 벌이라고 그 약간 그 옹이 썩은 것 같은 나무 예. 무늬가 있어요 예. 포플러에 그걸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287만 3천 원의 할인 20% 할인 적용돼서 229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 104cm 전장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3.22kg로 생각보다는 안 무거워요. 네. 두께는 43mm로 역시 생각보다 안 두껍습니다. 하지만 12프렛 뒷둘레는 8연이다 보니까 92mm가 나오네요. 본 적이 없죠. 야, 92mm 빨래판도 이거 와. 자 탑에는 포플러 벌탑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PB. 화려한 무늬 이미 터진 무늬를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는 이게 베이스우드입니다. 베이스우드 베이스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볍나? 네 4개는 울트라 8 5피스 메이플 웬지넥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게 되게 넓은 느낌이 뒤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뒤에 중간에 이제 라인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여기 헤드머신을 보면 여기서부터 아 이 기타가 뭔가 이상한 기타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곧또 MGT 락킹 머신 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4대4로. 돌아와서 네, 4대4로 되어 있죠. 크라프텍 너트 5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일반 클래식 기타가 52mm니까 그것보다도 넓은 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지 플레이 이런 거 뭐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예. 네.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 그리고 블랙닷 인레이가 적용이 된 엄지로만 쳐야 되겠는데 뭐 이걸로 엄지를 하면 이게 안 닿고 엄지를 이걸.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코드를 잡고 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자 그리고 430mm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86mm입니다. 686 27인치죠. 24 전보 프렛이고요.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픽업은 디마지오의 PAFA 험버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고요. 1단은 브릿지 험버커, 2단은 이너 싱글 두 개가 들어가고요. 3단은 쌍험, 4단은 넥험 병렬입니다. 5단은 넥험 직렬 똑같죠. 네. 지브랄타 스탠다드 2 8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이에요. 자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 뭐 어떻게 들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떠넘기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든 해주시죠. 알아서 해주십시오. 브릿지, 브릿지가 좀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자 다음 2단 벌 이런 소리가 이게 뭐야. 자, 일단 튜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7연이 얘가 B고요. 네. 기본 우리가 많이 7연은 많이 접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8번 줄이 똑같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F샵이거든요. 그럼 이제 코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거를 못 잡잖아. 네, 드롭으로 해가지고 E로 쓰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건 근데 레귤러가 F샵. 네. 레귤러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놨나 보니까 아까 여기서 기본 그 팩토리 세팅 튜닝이 우리가 예를 미라레 솔시미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 7연이 들어가면 B를 쓰고 예. 거기서 또 하나로 내려가면 F샵을 쓰는데 그 전체 잡아놓은 거를 반음씩 다 낮춘 튜닝이에요. 그러니까 F로 시작해요. 아. F 다음에 A샵, 그 다음에 아. D샵, 또 G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반음 낮춘 튜닝. 그게 스탠다드 팩토리 튜닝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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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이게 시연이 되네. 이야, 이거 언제 다 됐지 이거? 8연까지 계속 들어야 돼. 오 좋다, 이거 하프톤 좋다. 하프톤은 일반 하프톤 느낌이 나네요. 거의 베이스인데요 이거는? 야 그쵸?
거의 베이스가요? 그냥 베이스. 사실 이거 8연을 2로 맞춰 놓으면 어, 베이스 그렇죠. 4번 줄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냥 베이스죠. 네. 그냥 베이스죠. 네. 자, 다음요. 쌍엄.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알겠는데 F샵인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지 뭐 뭐야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이거를요. 네. 2로 바꿔서 보면은 아우. 2로 왔어요. 자, 2예요. 그래서 E마이너를 잡고 다치는 거. 이 E마이너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마이너가 아니야. 그게 E마이너를 잡고 다치는 오, 오, 이러면은 되게, 얼추 맞네요. 베이스와 네, 함께 치는 맞죠. 이마이너가 되겠네요. 아, 와, 와 들어볼게요. 근데 위에 고음현이 되게 소리가 네 예뻐요. 네네네 네, 예쁘게 나오네. 생긴 거는 좀 여기가 싸나워서 그렇지 여기는 일반 기타 예쁜 소리가 나네요. 뭐 손이 계속 아, 올라가? 이게 끝나지가 않아. 이거 봐. 나 아까 얘기 들었는데 너무 웃겼던 게 원준 씨 집에서 크로마틱 하는데 크로마틱이 안 끝났네. 이게 너무 넓어서 계속 가. 계속 가다, 넘어가요. 계속 내려가고. 자, 내기요.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아. 옆에서 승채가 한음씩 쳐주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야. 네, 이렇습니다. 네. 마샬로 바꿔볼게요. 아. 마샬 갈게요. 네, 한번 다시 갈게요. 2로 맞힌 게 낫네요. 2가 나. 이게 네. 좀 쓰기가 더 편해. 네. 그러게요. 좀 더 직관적이네요. 그리고 네. 일단. 하프톤 이런 거 보면 그냥 야들야들한 하프톤인데 오히려 되게 예쁜 소리가 나요. 허허. 하프톤이니까 그 E도 그렇게 꽉 이렇게 뚱뚱하게 안 들리네요. 어, 좋다 이거. 네. 야 좋다. 쌍엄. 네컴 병렬. 네요. 아펌. 승채가 잘 칠 것 같아요. 어 좋다. 이렇게 들어봤고 메이킹 해볼게요. 메이킹이 될진 모르겠지만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후딱후딱 하죠. 네. 뭐 공간계 좀 밟고 그냥 바로 쭉쭉 네, 밟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런 하프톤으로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 모르게 힘드네요. 예. 네.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네요. 오우 자 레드락 바로 레드락 썼어. 이걸 쳤어요. 야, 이게 야. 자 마샬 게임 한번 들어볼게요. 레드락 뭔지. 네. 요
요게 지금 이 드롭이니까요. 네. 요거를 다 잡게 되면 그냥 파워 코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나인이 되죠. 네. 이렇게 많이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외국 친구들의 아니 저는 저렇게 쳤을 때 저기 나인이 들리지도 않는데 안 들리는데 네. 외국 그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도 일단 파련이 메인으로 쓰는 기타가 아니라서 아. 네, 많이 배웠어요. 소리가 진짜 아까 클린턴이나 막 이런 소리가 완전 다른 소리 심각하네요 이거. 아니 그게 아까 나 이제 취연 듣고 오긴 할 건데 원준 씨 아까 쳤잖아요. 뭘 맞게 치고 있는 건지 틀리는 건 아예 모르겠어. 보고 있는데 저 뭘 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치다가 틀렸대. 어디가? 다시. 그래서 JPD가 그걸 이렇게 커저를 당겨갖고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어디서 당겼는지 차이가 네, 맞아요. 아 저도 웬만하면은 그 뭔가 그 틀리고 막 이러면 포인트를 뭐 어떻게 이렇게 찝어서 아 여기가 틀렸고 이걸 알 텐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걸 카피를 왜 오시 왜 해갖고 오셨어요? 그냥 아무렇게 그냥 쳐도 될 것 같은데. 왜? 아. 아 그리고 이걸 카피를 어떻게 하지? 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뭐가 원본으로 알아야 카피를 할까요? 원본이 안 보이는데 카피를 어떻게? 원본이 뭔 줄 알고 카피를 해? 원작자 아니세요? 아, 그 정도까지 아,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어떤 거 들려주신 건가요? 애니멀스 네. 애니멀스 애드 리더스 네. 에 웨이브 오브 베이비스. 웨이브 오브 베이비스. 아기의 파도. 네. 아기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건가요? 네. 괜찮아요. 애니멀스 오브 리더스. 네. 그렇습니다. 토시나바시 어쨌든 연주인 거죠. 네. 네. 와, 우리가 드디어 버즈비를 하다하다 토시나바시를 카피하는 사람이 나타나네요. 네.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봐도 카피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실 거예요. 예, 아마. 네, 하여튼 가서 신기한 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 뭐 신기하네요. 진짜. 드럼으로 기타를 친 건지 기타로 드럼을 친 건지 모르겠네. 아, 네. 그 아,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한 사운드였어요. 아, 그 반주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드럼 소리에다 치신 거예요, 그냥. 뚝딱 띡띡띡 뚫었고요. 그 유튜브를 저는 이제 곡 카피할 때 뭐 이제 라이브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원곡 작곡을 보거든요. 그 운지를 어떻게 하느냐. 맞아 맞아. 봐야죠, 그걸. 네, 그걸 참고를 하는데 제가 받는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멤버 구성이 드럼에 투기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럼 뭐 사실 여기 베이스까지 있으면 그 처음 뭐 그러니까 베이스도 한 6현 뭐 해서 해지 않으면 백킹 트랙이 드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 야 그거 뭐 아 그거 아까도 백킹 그러니까 백킹을 듣는데 영속 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가. 그러니까 1분 42초부터 틀어 달래. 어. 듣는데 뭐 그거밖에 없어. 두닥두닥이랑 어디 알고 들어가. 두닥두닥 아니면 따닥따닥이야. 야, 그러네요. 대단하시. 장르적으로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좀 되게 그 두 분 다 파련을 치시는 거예요? 네, 파련. 그럼 뭐 베이스가 뭐 같이 놀 공간이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짜 황당한 황당한 사운드의 기타 파련을 저희는 그때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 갖고 놀기만 하고 연주자가 와서 하는 걸 보고 점수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파련을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인이 왔기 때문에 우리 폭탄 처리반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연주한 네. 입장에서 네. 어떤지 네. 이게 또 다른 파련들도 쳐보신 적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사운드가 이 정도면 파련해서 어떤 매력이 있고 뭐가 좋은 건지 연주자 입장에서 좀 피드백을 좀 주세요. 저희 모르니까. 네, 일단
지금 이 기타가 저음현이 내려갈수록 되게 픽업의 중요성이 좀 되게 높아요. 이게 소리를 저음으로 내려가더라도 이게 소리를 계속 단단하게 잘, 예, 잡고 잘 빨아당겨야 되니까 예. 예, 괜찮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셋업 자체가 8연치고 요 8번 줄이 되게 연주가 되게 편해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넥이 되게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8연치고는 요게 기타를 되게 잘 만들었구나. 그럼. 네. 어. 되게 연주하기 편해요. 8연치고 연주하기 편하다는 말에 난 그 8연치고가 얼마나 그 위험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8연치고 네. 요게 네. 그리고 그쵸. 넥감이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뭐 원준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7, 8연의 그런 어떤 사운드의 선명도가 괜찮은 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8연치곤 치기가 편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8연치고예요, 여러분. 8연치고. 6현이랑 네.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넓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사운드와 피드백까지 들어봤고요. 뭐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선생님부터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폭발물의 발전 속도보다 폭발물 처리반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긴 길지만 네. 네, 네. 어쨌든 한 줄 평으로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낸데?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주장이 강한 네. 기타다 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네요. 이걸로 노래를 만들었다. 네, 카피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결국엔 자기 거 네. 자기 거 하려고 내가 낸데. 내가 낸데. 내가 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만들어서 혼자 칠 테니까 니네 그냥 구경이나 해.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의 네. 기타.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폭발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물 8 폭발물 드릴게요. 네, 네. 네 숫자 8. 이렇게 RG852 MPB 모델 보셨고요. 저희가 사실 8연은 레퍼런스가 많이 없고 쌓여있는 기타도 없기 때문에 점수를 드리기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뭐 템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아이바네즈에서만 저희가 8연을 두 번째 보는 거기는 한데 8연은 최소한 레퍼런스가 5개 이상 쌓인 다음에 저희가 뭔가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점수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폭발물이니까 대충 888이라고 생각하시고요. 888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888 네. 정도의 네. 느낌으로 우리가 요거를 좀 더 쌓은 다음에 네. 나중에 조금 더 조회가 생기면은 우리 또 조선생의 그런 피드백을 드리면서 네. 저희도 드리도록 우리 그러면 토시나바시 말고는 첫 번째인 거죠? 그렇죠. 아. 토시나바시 말고는 처음으로 8연을 받고 8연을 치는 사람을 받고 그 옛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둘이서 예. 아니 사람들 경악합니다. 네, 여기다가 네. 템텐 이렇게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네, 그, 가서 그 황당한 브리스 시간 한번 보고 오시고요. 여러분 8연 이렇게 치는 것도 재밌어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6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EOD 네 EOD 네, 디스포절 하느라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RG5320으로 갑니다. 다음 네. 거는 좀 기타 같습니다. 예. 다음 거는 기타 같아요. 네. 자 원준 씨 오늘 폭발물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유튜브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